자, MP2입니다. 그쵸? 이거는 어디서부터? N에서부터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 뭐란 얘기야? 30이란 얘기지. 이거 원래 뭐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6 곱하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N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6이 되면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3 팩토리알이 얼마죠? 얘가 6이네요. 얼마라고?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120이 되겠지? 6P얼이 뭐란 얘기야? 120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6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쭉 곱해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20이 돼야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해봐. 그럼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몇개 곱했습니까? 3개 곱했죠. 그러니까 R이 뭐가 되면 되겠어? 그렇지.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이고요. 얘는 여기 EN에서 시작을 해서 몇개 가란 얘기야? 3개. 그러니까 EN, 그 다음에 EN에서 하나 뺀 거, EN에서 몇개뺀 거? 두개뺀 거. 얘는 100 곱하기, 얘는 N, 그 다음에 N-,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을까? 2로 묶어낼 수 있겠지. 2로 묶어내면 뭐가 되겠니? M마 1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M마 1, M마 1, N, N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거 자, 4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25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EN-1이 뭐란 얘기야? 25 넘어가니까 N은 뭐가 답이 된다? 13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섯 명의 친구가 극장 좌석에 한 줄로 나란히 앉을 때 다음을 뭐 해봐라? 구해봐라. 여섯 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네 명이 한 줄로 앉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 쫙 그냥 이렇게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누가 앉아?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어? 여섯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앉아? 뭐가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개 먼저 이렇게 앉게 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몇명 남았어? 네 명이 네 자리 들어오지.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세 명이 세 자리 들어가면 그게 3패. 네 명이 네 자리 들어가면 4패. 오케이? 그러니까 네 명이 네 자리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4패. 그러면 얘는 6, 5에다가 4패기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6패가 똑같겠죠. 6패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720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두명 먼저 앉고 네명 나중에 앉는 거나 세명 먼저 앉고 세명 나중에 앉는 거나 결국에 얘네 둘이는 둘다 뭐인 거를 갈수 있냐? 6팩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스킵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운전기사가 별도로 정해졌어요. 운전석 내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죠. 8인승 승합차에 탁구부 감독 한 명은 조수석에 앉기로 했대. 그러니까 조수석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4명의 탁구 선수가 타려고 한다. 4명의 선수가 6개 좌석에 임으로 앉는 뭐고라고 해서 방법을 해라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어디 앉을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4명의 선수가 6개 좌석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그냥 1번, 2번, 3번, 4번 선수라고 한번 해봐. 너 어디 앉을래?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6. 그 다음에 5, 4, 3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공식으로 굳이 쓴다면 6개 좌석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내가 고르는 방법이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60이 답이 된다. 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어디 앉는다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 그럼 일단은
홀수 번호를 먼저 두 개를 택하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3C야, 3C. 그게. 그러니까는 1, 3, 5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지. 네.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니? 3C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는 뭐냐면 1, 3, 1, 5, 3, 5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좌석을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에 누가 앉아야 돼? 자, 좌석 두 개가 선택이 됐겠지? 네. 좌석 두 개에 누가 앉는 거야? 아, 네. 아빠, 엄마가 앉는 거잖아? 네. 좌석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두 개. 앉을 사람? 두 명. 그게 바로 뭐라고? 2팩이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곱하기. 좌석 몇 개 남았어? 세 개. 세 개. 아, 세 개. 다섯 개 중에. 그치? 네. 세 개. 앉을 사람 몇 명? 2명. 아, 세 명. 정신 안 차리지. 아, 다섯 명 중에 아빠, 엄마만 할머니. 앉았으니까. 아, 할머니. 자, 세 좌석에 몇 명이 앉는 거야? 세 명. 그게 바로 뭐라고요? 3패. 알겠지?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2에다가 6이니까는, 아니? 와! 아니, 아니? 6, 6에 뭐가 되겠어? 36. 36. 5번이 답이라는 얘기지. 두 인형 A, B에 색이 정해지지 않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어. 이거 뭐 색칠하기 놀이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각각 몇 개씩 있다고? 세 개. 색깔은 빨강과 초록 중에서 정한다.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B인형과 셔츠와 바지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입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A 상의, A 뭐가 되는 거야? 하의. B 상의, B 뭐가 되는 거야? 하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모양과 셔츠가 몇 개 있다고? 세 개. 세 개 있어.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있고요.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입혀 안 입혀? 아니요. 안 입혀. 그러면 얘한테 상 입히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세 가지. 세 가지. 얘는 몇 가지겠어? 세 가지. 두 가지. 같은 거 입히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자,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됐지? 네. 그 다음에 각 옷은 빨강과 초록 중에 하나를 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옷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셔츠와 바지는 색깔이 어떻게 한다고? 다르게.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두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얘네를 모두 모아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곱해야지. 다 이어지는 거잖아. 이어지는 거. 옷 상하이를 고르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A 거를 입혔고 그리고 B 거를 입히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라고? 곱하는 거. 얘네 얼마? 6, 3 뭐가 되겠어? 곱하기. 얘는 4, 이거 뭐가 되겠어? 8. 8, 1은 8, 8, 8이 64니까 140 몇 가지? 네 가지가 답이 된다. 00, 1, 2, 3, 4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정수를 뭐 하겠다? 만들겠다. 뭘 구하라? 짝수. 이런 문제는 일단은 짝수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세 장 중에서 1의 자리는 정해지는 거야. 뭘로? 짝수로. 그치?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응? 하나, 둘, 셋. 여기는 뭐가 올 수가 있을까? 0이 올 수 있고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2. 2가 올 수 있고, 뭐가 올 수 있습니까? 그치.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항상. 만약에 5의 배수다. 그러면은 0이 오는 경우와 5가 오는 경우를 정하는 거고. 알겠지? 네. 0 하나 왔잖아, 여기에. 네. 나머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못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 온다고? 네 개. 네. 그치? 네.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나 왔다고 쳐봐. 여전히 몇 개가 되겠어? 네 개. 그러니까 뭐가 된다? 1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2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몇 개? 세 개가 되고요. 하나가 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몇 개?
네 개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여기 마찬가지네. 사과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몇 가지?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네 가지가 오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4가지에다가 16가지를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40가지. 이렇게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택하는데 4200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1, 2, 3, 4 하면은 1000번대, 몇 번대? 1000번대. 그 다음에 2000번대도 있을 것이고 3000번대까지는 다 얘하고 적용이 되겠지. 네. 이해되지? 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1000번대 몇 개냐? 라고 봤더니 1000번 왔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가 올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네. 아, 홀수네요. 뭐라고요? 홀수. 홀수. 아, 홀수. 홀수, 그치? 네. 홀수 누가하고 누가 와야 돼? 1하고? 3, 4, 5. 1, 3, 5가 와야 되겠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뭐가 온다고? 1. 하나, 둘, 셋, 넷인데 뭐가 온다고? 3. 하나, 둘, 셋, 넷인데 뭐가 온다고? 5. 자, 그럼 1은 왔어. 자, 1 여기 왔어, 이렇게. 그치? 선생님, 어. 0은 못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끝에? 홀수, 홀수. 0이 홀수 아니지, 짝수잖아. 어. 자, 1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오면 되겠지? 네. 네 개가 올 수 있고요. 아, 네 개가 안 돼도 미안합니다. 4200보다 뭐라 그랬어? 아, 작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얘는 복잡하니까 이렇게부터 하자. 그냥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까지만 계산하게. 4000번대는 어떻게 계산하게? 따로 계산하게. 알겠지? 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1번, 2번, 3번만 와야 된다고. 네. 일단은. 알겠어? 그럼 여기 1이 왔으니까 누구만 올 수 있어? 2, 3.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지? 네. 그럼 4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8, 3? 24. 24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3이잖아. 네. 그럼 3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올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지. 네. 그러니까 2가 되고요. 4가 되고요. 3이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24가지가 되겠다. 5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1, 2, 3이 되겠죠. 네. 3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3. 9, 4? 36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얘들은 28, 48에다가 36이니까 80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겠다. 자, 좋았어.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3000번대까지 한 거야. 네. 그러면 4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무조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4. 4가 와야 돼. 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1. 0이 오거나 1. 그치? 1. 누가 오거나 1. 이렇게 밖에 없는 거야. 네.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어? 여기에? 3. 1, 3, 5 올 수 있지? 네. 즉 3개가 올 수 있네. 3개. 1, 3, 5. 맞죠? 네. 그럼 1, 3, 5 중에 하나 오면 얘가 6개 숫자인데 하나, 둘, 3개가 정해진 거지. 네.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네. 3개가 올 수 있겠지. 네. 숫자가 6개잖아요. 근데 하나, 둘, 3개가 여기까지 3개가 정해진 거잖아. 네. 그럼 3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 오면 되는 거잖아. 아. 알아듣겠니? 네.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다 다르잖아. 이게 3, 3이 아니야. 가짓수야. 여기 4하고 0만 오는 숫자고. 헷갈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아홉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네. 자, 일단 여기는 그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왜? 1은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는 누구밖에 안 돼? 3하고 5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복잡할수록 따질 게 좀 있죠. 천천히 따져봐야 되는 거, 연습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럼 여기는 세 개가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요. 여기가 몇 가지가 되니? 15. 15. 그래서
1, 2, 3에 84가지에다가 4,000번 때 몇 가지? 15가지. 그 답은 뭐가 된다? 99가지가 답이 된다. 어떻게 가겠는데? 남학생 2명 있습니다.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뜀틀을 한다. 여학생 2명이 연이어서 뜀틀을 넘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연달아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얘를 모아주면 돼? 묶어주면 되겠지. 묶어주면은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야? 다섯 명이 되죠, 다섯 명. 그러니까 5팩 하니까 뭐가 됩니까? 120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여학생 두 명이 자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는 120 곱하기 2, 답은 뭐가 되겠어? 240이 답이 된다. 됐죠? 네.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두 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뭐가 된다고? 작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남학생도 이렇게 있는데 여학생이 딱 꼈어.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뭐라고? 10이 팩토리얼이다. 자연수 뭘 구하라고? n의 값을 구해봐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학생들이 딱 낄 때 남학생의 좌우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남학생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 있을 때 여학생들이 어디를 끼면 되는 거야? 여기를 끼면 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한 이 자리에 여학생이 만약에 뭐하면? 들어오면 여학생 좌우로 남학생은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짝수가 되게 돼 있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학생 니네에게 알아서 일단은 줄 서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12명이니까 뭐가 되겠어? 12 팩토리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두 명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7 곱하기 뭐가 돼?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4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둘이는 이웃한다. 이하고 D는 얘는 이웃한다. 오케이. 니네 이웃한데. U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다. U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한다는 키워드가 뭐죠? 묶어서 한 명으로 봐라.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 뭐 하면 되는 거야? 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아 니네 둘이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일단은 빼고 얘 에듀 이디하고 이렇게만 먼저 나열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나열하면 뭐가 됩니까? 몇 명입니까? 세 명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3팩 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자리 바꾸니까 뭐가 되겠어? 2팩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세 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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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니까 아 들어갈 곳은 몇 군데가 되는 거니? 네 군데. 네 군데가 되겠지. 근데 들어올 친구가 몇 명이에요? 두 명. 그러면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3. 왜요? 아니 들어갈 곳이 네 군데니까 여기 들어갔으면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니 갑자기 2가 돼. 죄송해요. 알겠어? 네. 이해돼? 네. 그러면 얘네가 얼마니? 6. 여기가 2. 12. 12 곱하기 12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44. 14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갑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학생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 뭐 한다고? 이웃한다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4명이 사진을 찍는데, 선생님 일단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학생 3명이 뭐 한다고 얘들아? 이웃한다고. 자, 이렇게 이웃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웃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웃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색칠한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자리야.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 이 친구 여학생이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세 명이 세 자리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남학생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네.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4팩. 여기도 마찬가지 3팩 4팩이 되겠지. 네. 얘도 3팩 4팩이 되겠지. 네.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네. 6.
곱하기 24 곱하기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얼마니?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여학생 3명이 있고요. 남학생 4명이 7인 8각경기를 하려고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선다고? 자, 교대 서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해봐. 남학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먼저 서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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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 이렇게 하면 남자가 몇 명? 네 명이 되는 거고요. 여자가 몇 명? 3명. 그치, 세 명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알겠지? 네. 인구, 만약 인원이 똑같다면은 남자가 앞에 서는 방법이 있고 여자가 앞에 서는 방법이 있겠지. 네. 근데 인원이 한 명 차이가 나면 이렇게 두 명 차이가 나면은 교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남자 여자가 서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남자 서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4패. 네 자리 네 명이 들어가니까. 네. 여학생 서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3패이 되겠지. 그럼 24 곱하기 6. 답은 144가 되겠죠. 자, 동아리 발표 대회 심사위원은 석은 남자가 몇 명? 3명. 여자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위원 석은 오른쪽과 같이 배석이 되어 있고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네. 심사위원 6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 봐봐. 자, 여기는 어쨌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러면 이 셋 중에 남자가 한 명씩 앉아야 되겠지? 네.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3팩이네요. 네. 뭐라고요? 3팩. 곱하기. 마찬가지 여자도 뭐가 되겠어? 3팩이겠지? 네. 자,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앉을래?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여기도? 2 곱하기 여기도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66에 36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83 24에다가 64 24니까 204 200 아니 뭐야? 68에 48 이렇게 280 얼마? 8. 여덟 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T하고 A 사이에 몇 개가 들어온다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이고요. T하고 A 사이라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T고 여기가 A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A고 얘가 뭐일 수 있으니까? T.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아, 여기 두 자리는 누구 자리야? T하고 A 자리. 그럼 첫 번째, T와 A 자리를 뭐 하는 거야? 배정하는 게 뭐가 되겠어? 2패. 네. 뭐 두 가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두 개의 자리를 배정하는 거지. 네. 여덟 개잖아. 근데 두 개가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섯 개. 그치. 여기 가운데 자리는 6 곱하기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네.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사람 여섯 명, 얘 몇 명? 다섯 명 이렇게 되니까. 됐나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뭐가 돼야 돼? 한 팀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한 팀. 그러면 얘 말고도 하나, 둘, 셋 몇 명이 더 있어? 4명이 더 있지. 그래야 8명이 되니까. 네. 그럼 얘네를 뭐 하는 거야? 이제 나열해버리는 거지? 네. 나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5팩이 되겠죠. 네. 5개니까 여기 1명. 아~ 둘, 셋, 넷, 5이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뭐가 돼? 120이 될 것이고요. 얘네들은 60이 된다는 얘기네. 네. 답은 720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할 때 남자가 어디 선다고? 양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여기 뭐가 온다고? 남. 남자. 여기 뭐가 온다고? 남. 그럼 여기 남자가 오는 방법이 몇 개가 되겠어? 네. 세 가지가 되겠죠. 네. 3명이니까. 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나머지 여기는 그냥 다섯 명이 모아하면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지. 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5팩이라고. 다섯 개 자리에 다섯 명이 들어간다. 5팩이 120이죠? 네. 120 곱하기 뭐야? 6. 답은 720이 정답. 자, 다섯 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다? 적어도 한쪽 끝이 뭐인 거? 자,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됩니까? 아, 전체에서 뭐 하면 되겠어? 그치. 둘 다 뭐인 거? 홀수인 거를 빼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짝수인 거.
짝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는 뭐가 돼? 전체는 다섯 개니까. 아 근데 네 다섯 개에서 네 자리잖아. 네네. 다섯 개 네 자리면 어차피 봐봐. 다섯 개에서 다섯 개 자리나 다섯 개 네 자리 똑같아. 다섯 개에서 다섯 개 자리는 5, 4, 3이 1이지. 네, 이거 5, 4, 네 자리는 5, 4, 3, 2. 2잖아.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야? 1. 똑같아, 그러니까. 알겠지? 결론적으로, 한 개 차이 나면은, 그러니까 세 명이 세 자리 들어가는 거 3패. 세 명이 두 자리 들어가는 거 똑같이 3패. 똑같이 3패. 왜냐면 3, 2, 1이니까. 마지막 1을 안 곱한 거니까. 네. 이해되겠어? 10명이 5자리 들어가는 거는 19, 8, 7, 6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10명이 10자리 들어가는 거나 10명이 9자리 들어가는 거는 둘 다 뭐가 된다고? 10팩이라고.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는 바로 뭐가 되냐? 5명이니까 뭐가 되겠어? 5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적어도 한쪽 끝이 둘 다 그럼 뭐가 와야 돼? 홀? 뭐가 와야 돼? 홀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홀이 오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1, 3, 5, 3. 오케이? 여기는 둘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뭐 1하고 3이 왔다고 저 나머지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6, 6에 뭐가 됩니까? 36. 36. 그래서 120에서 36을 빼니까 80 몇 가지? 4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다음과 같이 0,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크기로 나열할 때 몇 번째가 온다? 450. 450번째가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나열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네. 그러면 6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 만약에 뭐가 온다? 1이 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이 왔어. 그러면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지? 네. 다섯 개를 쭉 나열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5팩. 5팩이고 120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2가 온다?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5팩. 120이 되고, 선생님 이런 거 뭐 하라고 그랬냐? 누적하라고. 뭐 하라고? 누적. 이해되지? 네. 그래야 여기 450번째가 언젠지 할 수 있으니까. 3이 온다? 마찬가지예요. 120이고, 300 뭐가 되겠어? 만약에 4가 온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400 뭐가 돼? 80이 되겠지만 450을 뭐 했어? 넘었잖아. 네. 그러니까 안 돼. 아 그러면 너는 근데 디테일하게 가자. 그러면 4 누가 오는 거야? 0이 오는 거야. 누가 온다고? 0. 4, 0. 4, 0. 4, 5, 0.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4팩. 뭐라고요? 4팩. 4팩은 뭐가 되죠? 24가 되죠? 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84가 되겠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는 4 뭐가 되겠어? 1. 4, 1도 뭐가 됩니까? 4팩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24이니까 뭐가 되니? 408. 408, 오케이, 굿. 자, 4, 2. 마찬가지죠? 네. 24 더하니까 400 뭐가 됩니까? 30? 32가 되겠지? 네. 맞죠? 네. 450번이죠? 자, 4, 3이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러면 또 24를 더하면 넘어가니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4, 3, 0 이렇게. 알겠지? 네. 4, 3, 0이면 뭐가 되겠어? 4, 3, 뭐 끝났네. 4번이 답이네 뭐. 아. 이거. 그치? 네. 근데 좀 더 어쨌든 디테일하게 정확하게만 해보면 4, 3, 0이면 3개가 왔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3팩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438. 이해되죠? 4, 3, 뭐? 1. 마찬가지로 3팩. 그럼 얘는 440, 뭐가 되는 거야? 6이니까는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4, 3, 얼마? 2. 그치? 네. 4, 3이면은 마찬가지 3팩이니까 뭐가 되겠어? 450이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아, 4, 3, 2 중에서 딱 맞았잖아. 450번에. 네. 가장 끝번호가 되겠지. 가장 끝번호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4, 3이 가장 큰 수가 와야 되니까 5가 올 것이고 1 올 것이고 0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답이라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Polish man.
반드시 한 번씩 사용해서 이렇게 시작하겠다. 이거는 몇 번째냐 이런 얘기잖아. 네. 그치? 쌤이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알파, 묶어서가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를 정하는 거야. 1, 2, 3, 4. 알겠어? 네. 자, 여기 이제 폴은 왔으니까 폴 빼고, 폴 이렇게 빼고 나머지 이렇게 남았지? 네. 아이스맨이 남았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그치? 네. 폴은 그대로 와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네. 얘는 그대로 와야 되고 얘가 그러면 몇 번째냐 그 얘기니까 A를 1번이라고 해. 뭐라고? 1번. 그 다음에 얘가 C가 2번. 얘가 몇 번? 3번. 그 다음에 MN이 4번 몇 번? 5번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네. E는요? E가 있네? 근데 E가 그럼 3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1번, E가 몇 번? 2번, 3번, 4번, 엥? M은 왜 들어갔어, 이게? 3번, 5번? L 들어가? L은 아니죠. 네, 그러면 5번, 6번 이렇게 돼야 되지? 네. 이거는 몇 번째냐, 지금 그 얘기. 알겠지? 폴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뭘 찾으라는 거야? 423516번은 몇 번째 수냐, 그 얘기야. 네. 알겠어? 네. 그럼 처음에,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겠지? 네. 얘가 몇 개가 되겠어? 120개가 되겠지. 500이니까. 네. 자, 2번으로 이렇게 온 게 몇 개가 돼? 120, 240. 3으로 이렇게 온 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120이니까 360이 되겠지? 네. 4, 4, 1 몇 개가 되겠어? 4팩. 뭐라고요? 4팩. 4팩이면 24시 되니까 300. 80. 4. 4 이렇게 되겠네. 됐니? 네. 자, 4, 2. 여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4, 2, 1까지 알겠어? 네. 4, 2, 1이 뭐가 되는 거야? 3팩. 6이 붙으니까 300 뭐가 됩니까? 90.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2, 2. 2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네. 3이 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4, 2, 3. 네. 이해되겠어?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몇 개 안 남으니까 그냥 나열합시다.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제일 작은 게 뭐가 돼? 150. 6이 되겠지. 그 다음은 165가 돼. 그 다음 516이 되겠지. 네. 그쵸? 네. 작은 수가 큰 숫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 네. 390, 390 얼마? 1, 2, 3번. 393번이 내가 뭐다?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연습 한번 하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오모니, 아버지, 용니, 절수 모두 여섯 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 자동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줄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그럼 운전석은 이미 뭐야? 2로 끝난 거야, 그냥. 네. 그치? 네.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가족 6명이 모두 자동차 안에 뭐 하는 경우? 앉는 경우. 자, 영희와 철수는 모두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세 개 중에, 영희, 철수가 앉을 수 있는, 아니면 철수도 어디 앉을래? 세 개. 세 개지? 네. 자, 3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하시고요. 3 곱하기. 철수가 앉았어? 0이 어디 앉을래? 2. 2가 되겠지. 네. 그럼 두 개 이렇게 없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네. 두 자리가 남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앉으시면 되겠지.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2팩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그럼 답이 뭐가 됩니까? 다른데요. 자, 다시 볼게요. 운전석이야, 운전석.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2가 뭐야? 운전석이야, 운전석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까지는 됐지. 네. 그 다음에 자리 몇 개 남았어? 세 개. 그치. 이렇게 안 됐다면 세 개 남았지. 이렇게 세 개? 네. 이 세 개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당연히 뭐가 돼? 3팩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6, 6에 36에다가 2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72. 7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는 차량에
앞줄에 두 개, 가운데 줄에 세 개, 뒷줄에 두 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상한학교에서 나왔네요. 1학년 생도 2명, 2학년 생도 2명, 3학년 생도 2명이 탑승하려고 한다. 7개 좌석 중에서 6개 좌석에 각각 앉겠다. 자, 3학년 생도 2명 중 한 명이 뭐 한다는 거야? 운전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6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인데 3학년 한 명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커버된 거지. 자, 1학년 생도 2명은 같은 줄에 뭐 한다고? 이어타 한다고. 같은 줄이라는 거는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지. 네. 즉,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 그치? 네. 근데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1학년 생도 앉는 거.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뭐, 여기 앉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지. 네 자리 남았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 세 명 남았죠. 이게 바로 뭐라고? 4팩. 이게 얘기했지? 한 명 차이는 무조건 뭐라고? 그냥 팩이다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니? 24가 되지. 여기는 6이 12가 되고, 그러면 얘는 288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651번이고요. 2007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어른 2명과 어른이 3명이 놀이공원에 가서 이런 거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줄에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뒷줄에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아야 돼. 알겠니? 네. 그러니까는 어린이 1번, 어린이 2번은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자, 어린이 1번부터 어린이 1번부터 어린이 1번하고 어린이 일단 2번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기 어린이 1번이 여기 앉으면 어린이 2번이 여기 앉겠지. 네. 어린이 1번이 여기 앉으면 어린이 2번이 여기 앉겠지. 네. 즉 얘네 둘이가 앉을 줄 결정하는 거야. 줄. 알겠어? 네. 그게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 네. 그 다음에 앉을, 어린이가 앉을 자리 결정하는 게, 너 어디 앉을래? 2 곱하기. 네. 어린이 2번, 너 어디 앉을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네. 지금 여기 첫 번째 2는 뭐냐면, 줄 결정. 여기가 어린이 1번이면, 여기가 어린이 몇 번이라고? 2번. 어린이 3번 어디 갔어요? 어디 3번 없는데, 어린이. 어린이 어? 3명이 어, 그러네? 오늘 기준 잡아주면 돼? 어른 기준 잡아주면 돼, 그러면. 그러면 어른, 어른부터 어른 줄 결정. 마찬가지지. 어른 1번이면 어른 몇 번? 2번. 어른 2번이 어른 몇 번? 1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어른 뭐 결정? 자리 결정. 여기 앉을 사람 어른 어디 앉을 거야? 2 곱하기 어디 앉을 거야? 3.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앉았다고 한번 해보자. 세 자리는 그냥 어린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앉아버리면 게임 끝나겠지. 됐습니까? 네. 예, 6, 6, 36, 2. 답은 얼마? 72가 답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조사를 5명이 담당하려고 한다.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뭐 한다는 거야? 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이렇게. 알겠지? 네.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얘기지. 남은 4명은 네 지역을 담당한다. 5명이 담당 구역을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일단은 이웃한 거? 그치. 두 개 이웃한 거를 한 명이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두 개 이웃한 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냐, 그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자, 일단은 얘 입장에서 볼게. 얘 입장에서. 네. 얘까지 보면 몇 개가 되겠어? 3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지.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은 3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세 개. 하나, 아 여기는 빼야지. 아, 했으니까. 2개. 하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세 개. 네. 몇 개? 세 개. 얘 몇 개? 2개. 이렇게, 이렇게니까. 네. 응? 두 개. 두 개,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둘.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지역이면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았어. 어? 선택한 지역이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네. 그치? 네. 그 두 개. 얘는 하나. 이렇게 하나겠지 하나. 네. 얘는 이렇게 하나겠지. 네. 나머지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몇 개가 돼? 아, 열 개가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그러면 한 명한테 열 군데 중에 하나를 맡기는 거지. 맞니? 네.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네. 맞아? 네. 어, 10. 그 다음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네. 자, 아,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를 그냥 하나로 정해주고, 얘를 갖다 1번으로 얘를 이렇게 정해주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정했다고 해보자, 알겠지?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걸린 게 10가지야. 네. 그러면은 지금은 6개 구역이었는데 몇 개 구역으로 바뀐 거야? 5개 구역으로 바뀐 거지. 네. 하나를 묶었으니까. 네. 맞아? 네.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5명이 5개 구역에 맡겨지는 경우가 되겠지. 네. 이해돼? 네. 그게 바로 뭡니까? 5팩이죠. 네. 답은 뭐가 되겠어? 120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가 다섯 명이 여섯 개의 구역을 맡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다섯 명이 여섯 개의 구역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구역을 뭐 하겠다는 거야? 한 명이 두 개의 구역을 맡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구역을 나는 다섯 개의 구역으로 바꾸겠다. 그 뜻이야. 네. 이렇게 바꾸겠다. 그 뜻이야. 다섯 개 구역으로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열 가지라고. 10가지. 이웃한 거 이렇게 묶어서 니네 그냥 두 구역인데 하나로 보는 방법이 열 가지라고. 네. 그러면 구역이 몇 개로 바뀌었어? 다섯 개로 바뀌었잖아. 네. 그럼 다섯 명한테 다섯 개 구역 모아주면 돼? 아. 맡겨주면 되잖아. 그게 뭐라고? 5팩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10 곱하기 5팩. 그래서 1200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요? 네. 자, 654번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 좌석에 모두 앉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열에 앉는다. 같은 열, 이웃에서 앉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뭐 한다고? 이웃한다. 그 얘기야. 항상 이런 문제는 얘들아, 먼저 자리를 먼저 정해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웃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앉으실 거예요? 네. 네 개. 곱하기 알겠어? 네. 아버지, 어머니 어디 앉으실 거예요? 세 개. 세 개. 근데 할아버지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엄마, 아빠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곱하기. 나머지 두 자리는 아들, 딸 아무 데나 앉으면 되겠지. 네. 2가 되겠네. 8? 6에 얼마? 48. 48. 곱하기 2. 어이?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뭔 소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를 앉잖아. 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를 못 앉죠. 아. 여기 앉으면 여기 앉아야 돼. 네. 그러니까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에 4개 중에 아무 선택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3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곱하기 2 곱하기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8. 8에 64.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순열 파트 변형문제 발전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